그래, 그래, 하나 하대. 살려달라는 거 아니었어요? 아니야. 내가 가서 가는 거였어. 너가 가야지. 너가 살리러 가야지. 구급요원. 응. 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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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시큐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강단일입니다. 자, 오늘은 뭘 할 거냐면 GQ와 함께 저의 강단일의 24 hours.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이따 봬요. 여기는 이제 제가 쇼핑하러 나오는 무이라는 곳이고요. 한 8개월 만에 직접 쇼핑하게 됐는데 일단 확실히 진짜 옷을 살 때가 돼가지고 열심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단순한 걸 좋아해요. 단순한 뭐랄까 그냥 블랙 앤 화이트, 블랙 블랙. 눈에 안 튀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가끔 이런 게 좀 좋아요. 이 스케이터 같은 느낌의 옷들을 되게 좋아해요. 딱 봐도 보드 타기 좋을 것 같은 또는 춤 연습할 때 입기 좋을 것 같은. 근데 왜 춤 연습할 때 아무도 안 볼 때 비싼 걸 입어 이러는데 거울에 본 제 모습이 괜찮아야 연습도 잘 되는 것 같아요. 얘도 일단 오케이. 그래서 우리 고양이 덕분에 흰티가 좋아지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털이 어쩔 수가 없어요. 집사는 아무리 제가 돌돌이로 외출할 때 하고 나가도 그냥 어? 짱하다. 어? 우리다 이러면서 털로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. 오, 이거 되게 특이하다. 아, 나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. 사야겠다. 그럼 이제 주워 담으면 될까요? 아싸. 너? 네, 여기까지 다요. 이제 준비해드릴까요? 답니다. 네. 이렇게 준비해드릴까요? 네. 네. 사진을 넣어주세요. 네. 뿌링. 오늘 쇼핑 만족하시나요? 너무 만족합니다. 배고파서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요. 뭔가 쇼핑할 때 집중을 너무 해가지고 진짜 배고파졌어요 지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8개월 뒤에 봬요. 제 어머니랑 처음 왔었던 걸로 기억하고 어머니가 불러서요. 너무 맛있는 거예요, 진짜. 우왕. 진짜 맛있겠다. 벌써 행복하네. 아, 침 나온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와우. 저는 안심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뭔가 쫄깃한 식감이 너무 좋아서 계속 맛보려고 하는데 녹아서 없어져요. 소울푸드는 라면. 아, 탄수화물 진짜 못 끊어요, 진짜. 제가 가진 직업이 이제 겉으로 좀 많이 보여드려야 되고 하는 직업인데 전 제 일은 일이니까요. 제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. 일이고 제 인생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다음날 촬영 있다. 그럼 그냥 라면 먹어요. 왜냐하면 내가 풀어야 되니까 이걸. 전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. 이제 제가 월드투어를 다녔는데 최근에 혼자 하니까 목 관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. 맨 처음에는 안 그래도 잘 붓고 공기도 예민하고 한데 근데 잘 끝냈으니까 너무 뿌듯했죠. 혼자 스스로한테 되게 뿌듯했고 또 이제 같이 월드투어 다닌 스텝 댄서분들이랑도 너무 친해졌고 재밌었습니다. 밥 먹고요. 저는 오늘 회사로 가가지고 안무 연습이 있습니다. 이제 앨범이 나오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따 뵙겠습니다. 놀이터 가고 싶은데요? 얘기 나중에 하면 안 돼? 그럴까? 아. 아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취임새, 취임새요. 달달한 크림 초콜릿 라떼로 먹겠습니다. 크림 초콜라떼. 예. 초콜라떼 라떼. 계산 어떻게 하나요? 형이 사야죠. 내가 하나? 형이 사야죠. 계산 내가 하나? 네. 진짜 내가 하는 거야? 아, 돈 없어요. 우리 연습한 거 영상을 좀 모니터도 좀 하고 좋아요. 이번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좋아요. 저희 퍼포먼스 디렉터시고요.
내 거를 좀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좋을까 하다가 형이 나타나줬죠. 이거 조금 더 레드톤이 차라리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일단 나는 실물로 나온 것도 보긴 했는데 앨범 그 이제 디자인이랑 패키지 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. 사실 저는 처음 봤거든요. 첫인상 그냥 연예인 같지가 않았어요. 되게 칭찬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진짜 너무 연예인 같지가 않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? 그냥 동네 착한 동생? 아 일단 피지컬 자체가 워낙에 팔다리도 길고 스케일이 커가지고 일단 뭐 이렇게만 해도 멋있어요. 그리고 생각보다 깊어요. 오. 생각보다. 오. 월드투어를 하면서 정규앨범을 리패키지 앨범을 냈어요. 그랬다가 이제 좀 공백기가 좀 꽤 길었죠. 원래 그런 걸 되게 안 좋아하는데 약간 좀 메시징을 좀 많이 담으려고 했어요. 앨범 자체는 약간 종교적인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. 종교적인 거였어요. 약간 불교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고 이번 앨범은 확실히 컨셉추얼해가지고 필름이나 이 무대에서 또 다른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. 사실 그게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나도 준비가 되셨네.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가져와 사장님. 가져와 사장아. 노래가 SOS여서 제목이 그러니까 완전 앞에서 걸어질게요. 멋있게 날아가는 느낌. 연습까지는 아니고요. 뭔가 이제 이미 안무는 다 끝내놨는데 좀 더 가사에 친화적으로 안무를 좀 더 바꿔보려고 합니다. 이것도 조금 감정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실어줘야 돼. 내가 너 사랑하면 안 돼?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열심히 살고 있네. 안녕 GQ. 오늘 하루 같이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앨범도 많이 기대해줘. 또 봐. Something